저랑 안경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좀 그래서 엄청 쳐다봤어요, 너. 여기 93세 어머니 명이 그래도 길다 이분 더 길다. 그러니까는 아직까지는 정정하다. 건강하시게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지금도 건강하게 오래 사신 건데 앞으로 더 많이 남아 있다. 100세 찍을 것 같아요. 넘어갈 거예요. 아프시면 안 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안 아플 수가 없는 나이지. 하지만은 명줄 갖고 논할 만큼 아프지는 않다네. 그래도 잘, 좀더 오래 사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식들 간에서는 내가 보기에는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여기 딸 하나? 아들 둘? 아니, 딸 둘, 아들 하나. 딸 둘, 아들 하나? 이 90년이 딸이야? 딸이에요? 아니, 구공윤이, 죄송해요, 아들. 여기가 딸, 딸. 4년이. 근데 어쨌든 딸딸 아들 하나이 이 자식들이 비치는데 장가가고 시집갈 자식은 안 비친다. 어떻게? 어떻게 보면은 뭐 요즘에는 뭐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에 대해서 되게 무게감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부모 마음도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아직까지 우리 세대가 그런데 아직까지는 관심들이 없다. 하지만 관심들이 없을 나이기도 하긴 하지만은 앞으로도 관심이 없을 것 같다. 솔직히 이 정도면 이제 갈 때도 되잖아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걸 기대하고 있다면은 내가 보기엔 아직은 까마득하다. 100%는 아니라 확률적으로도 높은 프로다. 그래서 본인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크게 말썽 없이 책 보는 거 좋아합니까? 왜 선생이 안 됐을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왜안 됐을까? 그러면 또 내가 또내 양보를 많이 하고 살았고 본인 사주는 양보, 배려 그리고 내 것보다도 얘걸 챙기는 사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보하다 보면은 내가 내 거를 많이 챙기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내 거를 많이 챙기고 살았으면 본인도 선생님 소리 듣고 살았거나 연구원 소리 듣고는 살았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머리는 똑똑하고 예? 잘 읽으나 모든 걸 양보하는 세월이 길다. 그러다 보니까 내 거를 갖고 흔들고 살지는 못했구나 라고 나와요. 하지만 아이들은 또 머리가 똑똑하다. 그런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현실감들하고는 좀먼 아이들이 지금 평타적으로 지금 보이는 게 저한테 묻고 싶은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지금 97년생 딸이 막내거든요. 근데 좀 아픈 손가락 중에 좀 가장 아픈 손가락인데 지금 마음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마음의 병. 중학교 2학년 때 지금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때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그때부터 이제 우울증 그게 있다가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이제 조울이 되고 좀 심해지면서 병원에 지금 재연으로 입원해 있거든요. 근데 좀 상태가 많이 좋아지지 않고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제가 자꾸 아파서 쓰러졌었어요. 정신적인 게 몸으로도 와가지고 예, 그 딸이 자꾸 이렇게 쓰러지는데 그때 뭐 의식이 없으니까 제가 깨우려고 막 홍피백산이 돼가지고 이렇게 뺨을 있는 대로 때렸어요. 근데 이제 구급차 오고 깨어나서 물어보니까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엄마가 엄마. 저를 때린 것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포심 여러 가지 겹치고 겹친 게 시험 한국에 기여하려고 시험 공부를 하는데 그게 한 1년 넘게 공부 기간이 길어요. 근데 앉아있지도 못하는 친구가 4시간씩 1년 넘게 그걸 준비하면서 그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며 시험 공포증이며 또 엄마가 떨어졌을 때 나를 어떻게 하지 않을까 그 공포심 그게 막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쌓여서 정신적으로 이제 긴장한 그게 온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리 약을 쓰고 치료를 해도
이게 지금 낫지를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입원했는데 입원했다가 한 달 입원했다 퇴원했다가 한 달 입원했다 퇴원했다가 세 번 반복하고 지금 입원했어요. 근데 얘가 좋아질 수 있을까? 내가 보기엔 힘들겠다. 평생 약을 먹어야 될 거다. 응? 그래서 좋아진다기보다도 이미 조금 늦었고 늦었다고. 뭐가 늦었냐면은 뭐 그래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로 가야겠죠. 응? 그때 잡아줬어야 되는 그때 적극적으로 잡아주고 적극적으로 치료해주고 예, 안아주고 했을 때 시기를 놓쳤어요. 그게 상처가 지금까지 이제 온 건데 그것이 너무 커져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뭐 조현병 평생 약을 먹어야지. 네. 엄마가 무서워서 태어는 집을 못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강박이야. 예. 얘는 엄마가 무섭다는 생각은 이제 집에 와도 힘들 거야. 겁을 먹고 있으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엄마가 자기를 해친다고 생각해. 예. 심지어 죽이려고 한다고. 맞아요. 망상을 계속 망상 속에 있거든요. 그게 조현병인데 예. 그 강박을 얘는 버리지 못해 평생. 대신 언제쯤 그렇다고 얘가 평생 병원에 있으면 안 되잖아. 데리고 있으면 평생 얘는 집에서도 엄마를 무서워하고 경계하고 방에서 안 나오고 문 걸어 잠그고 그런 행동들 있잖아요. 엄마를 경계하는 행동을 계속 반복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는 안타깝다. 정말로 어렸을 적에 진짜 어렸을 때 조금 잡아줘서 시기를 놓친 건데 그게 너무 굳어버렸어. 이게 무슨 귀신이 탄 거면 내가 굿이라도 하라 그래서 귀신을 뽑아주겠는데 이건 귀신이 탄 게 아니라 상처가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놓쳤다. 병원에 있게 하는 거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뭐 창살 없는 감옥이잖아요. 그래서 데리고 나와서 그래도 햇빛도 세게 해주고 좀 자유롭게 먹고 싶은 거라도 먹게 해주고 싶고 이랬는데 병원에 계속 낯놔두고 싶거든요. 그건 엄마 의지예요. 이제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지. 본인도 더 잘 알겠지. 얘는 일단 엄마가 두려운 존재거든. 네. 그럼 내가 두렵게 생각하는 존재가 내 옆에 있는 것만큼 무섭고 힘든 게 어딨어. 그치? 그거를 또 그게 아닌데 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겠어. 어떤 게 더 얘를 위한 걸까? 참 답이 안 나오죠. 그죠? 네. 그러면 그렇다고 평생 병원에 놔둔다는 것도 응? 내가 보기에는 그게 더 불행이겠지. 본인 말대로는. 그래도 얘는 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난 적이 아닌 엄마라는 거를 꾸준히 보여주다 보면 경계심 이런 것들이 약을 먹고 있잖아. 먹으면서 그거는 평생 가. 하지만은 집안에서 그냥 시작되는 거겠지. 그래도 지 집안에서 시작이 되는 거니까 병원에 있는 것보다는 그치? 두려운 존재가 앞에 있지만 뭐든지 득실은 있잖아. 내가 보기엔 득으로 따졌을 때는 시간을 조금 가다 보면은 그래도 집이 낫다. 네. 거기 있는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갇혀있는 격이잖아. 그죠? 너무 안 됐어요. 젊은 나이에.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엄마라는 존재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니야. 그 속에서도 두려워하고 있어. 하다못해 엄마가 언제 나를 해치러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두려움을 떨쳐버려줄 수는 없지만 그냥 그렇다고 해서 그 두려운 존재가 내 앞에 있는 게 얼마나 무섭겠지만 조금 노력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는 자기도 하지만 그거를 갖다가 해치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그냥 그 환경에 익숙해지겠지. 하지만 그 환경보다는 이 환경에 익숙해져 버리는 게 멀리 봤을 때 더 낫잖아. 엄마가 봐도 그죠? 누가 봐도 그럼 데리고 나와. 나와서 약을 좀 세게 해서 먹이고 집에서 누워만 있든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든 본인이 노력하려고 하지 마. 이건 노력으로 될 일은 아닐 것 같아. 평생 갈 거야. 마음을 많이 내려놓고 있어요. 마음을 많이 내려놓고 걱정하면 애한테도 안 좋으니까 밝게 하려고 하고
많이 마음을 이제 내려놓은 상태인데. 그냥 집으로 데리고 올수 있을 때 본인이 조금 준비가 될 때, 본인이 준비가 돼 있어야 돼. 딸은 변화가 되거나 준비가 될수 없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각오를 단단히 딱 하고, 그래도 그 환경에서 나와서 나하고 마주다니는 게 싫어도 어쨌든 이 환경에 적응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그래야 본인 말대로 집이 낫지. 그죠? 하고 아들 둘은 연락은 해요? 아니, 아들 하나, 딸 둘, 아니, 아들 하나, 아, 딸 하나. 그래. 난 잠깐 예, 아들도 묻자. 아들은 연락을 안 해요. 이렇게 둘 다. 큰 딸도 좀 냉정한 편이고, 아들, 딸인데, 중간에 딸은 지금 남자친구랑 살고 있거든요. 근데 외국인이에요. 근데 결혼 시켜도 될까? 결혼하고 싶은 마음도 한편 있더라고요. 결혼할 자식이 없다. 그러면 결혼을 해도 또다시 바로야. 결혼과 동시에. 아니, 바로 나온다고. 아, 나온다고요. 그러면 지금 이대로 같이 그냥 사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그것 또한 본인이 관여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애들 의지지. 지금 내가 뭐 이렇게 하라고 해서 저렇게 하라고 해서 할 애들이 아니야. 소통이 잘 되고 있어요?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해준든 본인이 전달이 되겠어? 네,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될까요? 저는 잘 키운다고 그래도 노력하고 키웠는데 이렇게 엄마에 대한 애틋함도 없고 아빠 없이 지내 본인들을 힘들게 키웠다는 거에 대한 감사함 이런 것도 못 느끼고 그런 거에 대한 정말 그 마음에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제가 잘못 키운 걸까요? 아니요. 잘못 키웠다, 잘 키웠다 하기 전에 이런 말 있잖아요. 에휴, 내 팔자에 약한 거 가지면 그만큼 무겁구나. 내 팔자에 없는 신랑 만나면, 그러니까는 있어서 만났겠지, 팔자에. 하지만 뭐든지 너는 이렇게 하는 게 낫고 이렇게 하는 게 나아. 그러니까는 좀 남자 만나서 자식 보기가 약한 사주인데 내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외국인을 만났잖아요. 그죠? 네. 만나서 그거 떼었단 말이야. 자식을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내 팔자에 없는 복이다 보니 내 갖고 나니 이 정도 고충이구나. 내 팔자 탓을 해라. 내가 잘못 키웠다고 생각하지 마라. 난 잘했는데 내 팔자가 그런 걸 어떻게 하고 내려놔. 다 컸어, 애들. 그렇다고 해서 애들이 크게 얘 지금 아픈 딸아이 얘 하나는 알아라. 아프니까. 그러면 얘네 둘은 내가 보기엔 그다 소통이 잘안 된다고 봐. 에? 따로 국밥이다 봐. 그래서 그닥 간섭하려고 하지 마. 간섭도 되지 않을 거고. 알죠? 그래서 외국인이나 결혼해도 얘는 바로 헤어져. 결혼하면 그달에 헤어져. 그래요. 네? 결혼하는 날도 헤어질 수 있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정사가. 지금은 사이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결혼 안 하는 게 좋다. 안 하는 게 좋은 게 해보라 그래 봐. 왜냐면 엄마가 안 하는 게 좋다래도 얘는 할 거고 한다고 했으면 엄마한테 의논을 해요? 응? 안 하죠? 의논 안 하는 얘기를 갖다가 뭔 얘기를 해준다고 듣겠어? 그래도 저 나름대로 이제 막 고민을 하는 거죠. 얘가 그러니까 그 어떻게 하면 고민도 하지 마. 좋냐. 왜냐면 무당이 핑계를 만들어 줄게. 날 팔아서라도 마음을 좀 편하게 가지세요. 내가 한들 안 한들 차라리 그 집중을 전부 다 해서 상처받고 아픈 애한테 쏟아주세요. 얘는 답이 없어, 솔직히. 답은 그냥 집에서 내가 그냥 깨안고 거기보단 집이 나은 곳이니까 그게 답인 거야. 평생을 얘한테 엄마는 너의 적이 아니야 라고 해도 약을 먹고 진정이 된다 하더라도 진정인 거지. 그렇게 생각을 들 적이 단한 번도 없을 겁니다. 죽을 때까지. 엄마가 죽어도, 얘가 늙어도, 할머니가 돼도, 그렇게 생각할 거야. 차라리 엄마가 죽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이제 저기 죽었구나. 뭐만인지 아시죠? 이제 나는 좀, 그러니까 답이 없다. 하지만 자식이 아픈 거잖아. 상처 때문에 온 거잖아. 끝까지 안고 가야지. 그러니까 얘네 둘에 대한 신경을 얘한테 집중해 주세요.
너무 많이 적어보면 본인이 힘들잖아. 얘네들 다 컸는데 그렇게 엇나가진 않을 것 같아. 지들 개성이고 네. 섞이지 않는 것 뿐이지 엄마랑 막 사는 애들은 아니야. 내가 봤을 때. 네. 예. 하지만 얘네들도 사주가 굉장히 약해요. 약해요? 외로운 사주로. 아. 그래서 아까 가정을 갖고 살아가기는 힘든 애들이나 다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면 벌써 97년 얘는 벌써 그렇게 됐지만 엄마가 말 안 하겠지만 얘네 둘도 마찬가지예요. 차라리 없는 게 나아. 가정이. 그러다 보니까 엄마하고도 이렇게 아버지는 일찍 가시고 엄마하고도 소통이 이렇게 안 되려고들 하고 사는 거야. 그런데 이 아이들이 배우자를 만난다. 편하지가 않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자기들 팔자 소관이고 그걸 갖다가 본인이 걱정한다고 이제 될 일은 아니다. 왜 의견도 안 들어주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내 점사에선 그래요. 그래서 얘한테 집중하고 예, 본인 책이나 많이 보시고 예, 본인만 잘 살면 돼. 얘랑 97년 얘 깨웠고 그냥 얘한테만 무게를 가지고 얘한테 집중해서 본인의 삶을 예, 이렇게 살아가겠다 생각하고 사세요. 알았죠? 예.